제 4세대 항암제. 자, 제 4세대 항암제. 자, 일반 항암제도, 표적 항암제도, 그리고 면역 항암제도, 기대했던 것보다 실망스러운 결과를 나타내고 있고, 이제 제4세대 항암제를 개발해야 되겠다. 이 제4세대 항암제는 무슨 이론을 바탕으로 하고 있느냐면, cancer reversion이라는 그 과학자들이 쓰고 있는 용어입니다. cancer는 암이고, reversion 뭐예요? reverse라면, 예, 뒤집는다는 말이에요. reverse 한다. 복구시킨다. 뭐 이런 말. reversion은 역전, 전환, 되돌아가기, 회복. 즉, 암세포도 본래는 무슨 세포였습니까? 건강한 정상세포였다. 그래서 안 변하는 줄로 알고 있었던 유전자가 변질이 돼서 암세포가 되었다. 그러면 유전자는 변하는 것이 확실하다. 그럼 유전자가 변한다면 암세포의 변화된, 변질된 유전자도 다시 정상 유전자로 돌아올 수 있다. 그래서 암세포가 뒤집어져서 다시 정상으로 돌아올 수도 있다는 것은 이제는 실험실에서는 증명이 됐어요. 그래서 cancer reversion 현상이 암 복귀 현상이라는 말이 있다. 이 암세포가 우리 몸 안에 생기면, 많은 사람들은 잘못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병원에서 암 진단을 딱 하고 나서 지금 이 암은 굉장히 악한 암입니다. 또는 암치고는 순한 암입니다.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 이야기 맞아요. 맞는데, 처음 진단받을 때 아주 나쁜 암, 악한 암이다 라는 말을 듣고 환자들이 너무나 절망합니다. 아시겠죠? 암이 악할수록 치료에 잘 듣지도 않고, 그리고 재발이 잘 되고, 그리고 또 전이가 아주 잘 됩니다. 내 암은 악한 암이래. 네.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암이 악하냐, 암이 착하냐는 암세포 속에 있는 유전자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암세포 그 자체도 악한 암도 착한 암으로 변할 수 있어요. 왜? 유전자가 변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는 악한 암이 생기고 어떤 사람에게는 착한 암이 생기느냐? 그거는 전적으로 그 환자의 면역력에 달려 있어요. 면역력이 너무너무 약하면 암은 아주 악합니다. 그런데 이제 뉴스타트를 한다든가 생활 습관을 바꾼다든가 내 생각을 달리한다든가, 자, 지금부터 긍정적으로 한번 생각해보죠. 그러면 자연 치유력을 받아서 유전자들이 회복되기 시작해요. 그러면 내 면역력도 회복이 점점 돼가면서 암세포 쪽에서는 조심해야 되겠네. 이 사람 몸 안에서는
내 마음대로 까불고 돌아댕기다가는 큰일 나겠네. 그래서 암이 착해집니다. 그래서 환자의 면역력이 강해질수록 암은 어떻게 약해져요. 그래서 그런 현상을 암과 면역력의 균형 현상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cancer immunity equilibrium이라는 과학자들이 그런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처음에 진단받은 암이 악한 암이라고 해서 그 악한 암이 계속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착한 암이 암으로 진단받았어. 반대 이게 내가 암이래. 그리고 막 남편을 원망하고 막 완전히 부정적이 되면 면역력이 더 약해지겠죠? 그럼 암은 어떻게? 착한 암이었는데 더 악하게 돼요. 그래서 참 이 우리의 마음,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유전자들은 무엇에 반응한다? 뜻에 반응한다. 그래서 그 뜻이 뇌로 들어오고 그 뇌로 들어온 뜻이 뇌파를 변화시킨다. 그래서 뇌파를 알파파로, 전파로 변화시키면 결국 내 유전자는 점점 회복이 되면서 면역력도 강해진다. 그러면 암은 약해진다. 그래서 여러분, 자꾸 사람을 기계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사람, 인간이라는 이 기계는 무엇에 따라서 자꾸 변해요? 성질이? 뜻에 따라서. 내 마음 속에 어떤 뜻을 품은 자에 따라서 달라지죠. 그래서, 내가, 그렇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도 마음 속에 어떤 뜻을 탁 담기로 결정을 했느냐. 그리고 그것을 실천에 옮기느냐에 따라서 암 성질도 달라진다니까요. 그래서 옛날부터 그런 말이 있잖아요. 모든 것이 마음먹기에 달렸다. 그 진짜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의과대학 의학 교육을 받을 때 몸과 마음은 뭐예요? 유전자와 몸을 지배하는 것이 유전자죠. 그렇죠? 유전자는 마음은 마음이고 유전자는 유전자다. 이렇게 따로따로다. 이렇게 배워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런 의학 교육을 받으면 자꾸 이 의사들이 마음 걱정은 안 해. 그리고 몸 걱정만 해. 그 몸과 마음은 이렇게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그 몸과 마음, 마음과 몸, 즉 몸이라면 유전자예요. 그렇죠? 우리 몸은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세포의 성질을 결정해 주는 것이 유전자의 상태니까. 그런데 유전자의 상태는 무엇에 따라서 결정된다? 생체 전자파에. 그 생체 전자파 가 알파파냐 베타파냐를 결정해 주는 것은 우리 마음이라는 그릇에 어떤 뜻을 담느냐. 이게 문제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뭐예요? 모든 것이 마음에 달려있다. 생각에 달려있다는 생각이 과학적으로 맞죠. 그래서 요즘은 여러분 요즘은 전부 마음과 몸이 연결되어 있다는 식으로 현대의학이 급격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음을 공부하는 학문이 심리학이다. Psychology. 그 다음에 면역학,
면역학은 immunology. 그래서 이게 각각 다른 학문이었어요. 심리학은 심리학이고 면역학은 면역학이다. 요즘 어떻게 되었는지 아세요? 이게 두 개를 합해야 된다. 그래서 합한 학문이 뭐예요? 심리 면역학.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말은 제가 의과대학 경길 당시에는 있을 수 없는 말이었어. 그래서 이걸 영어로 하면 psycho, 심리에서 psycho를 따고 immunology 해가지고 psycho immunology. 이렇게 돼요. 이렇게 변해가요. 그래서 옛날에는 생물학은 생물학이죠. biology, 그렇죠? biology, biology. 근데 이제는 생물학은 무엇에 영향을 받는다? 생각에, 마음에 영향을 받는다. 그러니까 마음하고 생물학을 분리할 수가 없다. 그래서 무슨 학문이 생겼어? 사이코바이올로지야. 그래서 요즘은 그냥 심리학 그렇게 안 합니다. 사이코바이올로지, 심리생물학. 그래서 몸과 마음, 마음과 몸이 직결되어 있다. 는 것이 이제 점점 의학계에서 대세로. 그래서 옛날에도 제가 의과대학 다닐 때도 이런 현상이 시작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심 그때는 한국말로 이런 게 없었어요. 무슨 학문이 있었냐면 사이코소마틱 메디슨 이란 말이 있었어요. 사이코는 여러분 아시는데 심리고 소마틱은 몸입니다. 그리스 말로 라틴 말로 우리 몸을 소마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사이코 소마틱. 그래서 정신 육체 의학. 이제 그때 아주 소수의 의사들이 아무리 봐도 마음하고 몸하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 예. 그래서 그 사람들이 시작한. 그 저는 이 사이코소마틱 의학에 아주 관심이 많았어요. 근데 연구가 안 돼가지고 미미한데, 이제는 다 연구가 돼 나왔잖아. 그래서 이제, 특히 면역학 방면에서 사이코 이뮤놀로지, 사이코 바이올로지. 그래서 사실 뉴 스타트는, 이 심리 면역학을 중심으로, 이제, 연구를 기반으로 해서 하는 치유의 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 이제, 자, 간단하게 얘기합시다. 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 나쁜 뜻을 품으면 유전자는 나쁘게 변한다. 그게 암이다. 예. 네. 자, 그러면 간단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암이 낫는다? 좋은 뜻을 품으면. 뭐, 간단해. 그 사실상 현대의학도 여러분 그 타임 잡지, 그 커버 스토리, 그렇죠? 보듯이. 무엇에 따라서?
선택에 따라서 내가 긍정적인 생각을 선택했다. 그러면 유전자는 다시 긍정적으로 좋게 회복된다. 는 것을 여러분이 딱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유전자는 변하기 때문에 암세포도 정상세포로 복귀할 수 있다라는 것은 이제는 과학적으로 실험실에서는 확실한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봅시다. 자, 여기 보면 이게 cancer cell, 암세포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normal cell, 정상세포입니다.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암세포도 이렇게 정상세포로 복귀할 수 있다. 근데 암세포가 정상세포로 가기 위해서는 이 과정을 거쳐야 돼. 예. 이 과정이 뭐냐. 쉬운 말로 이 과정을, 이게 고개를 넘어가야 돼. 예. 그래서, 암세포가 이 높은 아리랑 고개를 넘어갔다 하면 정상세포가 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과학자들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그렇구나. 그러면 암세포가 이 고개를 넘어가게 하는, 넘어가게 하는 그 어떤 물질이 있겠구나 해서 연구를 해보니까 이 다섯 가지 종류의 물질이 세포에서 생산될 수가 있어. 그 이 다섯 가지 물질이 잘 생산되면 이 아리랑 고개가 낮아져. 그러면 이 암세포는 아주 쉽게 이 고개를 넘어서 정상세포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건강한 사람들은 이 다섯 가지 물질이 잘 생산돼. 그래서 암세포가 어떤 정상세포가 암세포로 변하더라도 저 다섯 가지 물질이 잘 생산되기 때문에 암세포로 변한 암세포들도 쉽게 어떻게 고개를 낮은 고개를 넘어서 정상세포로 돌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 이제 증명되고 있어요. 이제 이런 거를 증명하는 게 이제 우리 한국의 카이스트에서 지금 해가지고 지금 아주 이제 차세대 제4세대 항암제라면 어떤 거를 만드는 게 4세대 항암제일까? 이 다섯 가지 물질을 어떻게? 저거 다섯 가지 물질과 같은 일을 하는 어떤 물질을 제약회사에서 어떻게? 만들어내면, 주사약으로 만들어내서 주사를 주면 아리랑 고개가 어떻게 낮아지겠지. 이거를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예. 네. 그러니까, 이런 항암제가 정말, 이런 다섯 가지 물질의 역할을 하는 이 유사물질을 제약회사에서 만든다면, 이거는 참 좋은 항암제예요. 왜 좋은 항암제예요? 암세포를 죽이자는 얘기가 아니잖아. 네. 항암제라는 것은 주로 암세포를 공격해서 죽이자는 얘기인데, 이거는 암세포를 죽이는 게 아니라, 어떻게?
정상 세포로 돌아가게 하는. 그러니까 이런 항암제가 나온다면 이런 항암제 말로 참 최고지. 비유로 얘기를 한다면 아주 이 나쁜 놈이 있는데 악한 놈, 암세포란 악한 놈을 어떻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야, 너 이렇게 살면 안 돼. 그래서 사랑을 어떻게 부어주고 사랑하고 타일르고 이래서 나쁜 놈 깡패가 어떻게 마음을 바꿔서 착한 사람이 되게 한다. 이거야말로 최고로 이상적인 항암제지. 다른 항암제는 다 들어와가지고 뭐 문제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이거는 참 나쁜 사람을 설득하는, 그렇죠. 암 환자를 달래고, 그래서 암 환자가 정상 세포로 돌아가는, 그렇게 돼 있다 이 말이. 자, 사실 이런 일은 여러분 몸 안에서 여러분이 건강했을 때는 이런 일이 맨날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자, 우리 사람의 몸 안에서는 맨날 유전자가 변해. 왜? 왜냐하면 맨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속상한 일이 있어요, 없어요? 알파파를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힘든 세상이야, 지금 이 세상. 그렇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그냥 세빌린 곳이 이 세상이기 때문에 각자마다 속상하고 기가 막히고, 그래서 이 자연 치유력, 그 생기를 막아가지고 스트레스를 확 받게 하고 유전자가 꺼지고 유전자가 손상되고 한 그런 상황이 이 세상은 꽉 찼어. 그러니까 각자가 다 생각이 다르고, 그러니까 또 각자가 뭐예요? 생각이 안 맞아. 부부 생활 해보면 알잖아요. 그렇죠. 여자끼리도 생각이 다른데, 남자하고 여자는 얼마나 생각이 다르겠어요? 천지 차이죠. 그렇죠. 그러면 속상하고, 그래서 암세포는 매일매일 생긴다니까. 그러나 또 좋은 일도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나쁜 쪽을 선택해서 그것만 보고, 이러고 해서 이렇게 살 바에는 죽었으면 좋겠다. 뭐. 그러나 다른 쪽을 보면, 반대쪽을 보면 뭐예요? 참 아름다운 세상이. 모든 게 아름답잖아요. 꽃도 아름답고, 날씨도 아름답고, 산도 아름답고. 어느 쪽을 보느냐? 내가 어느 쪽을 보기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내 유전자의 상태가 확확 달라진다니까. 자, 그러면, 암 환자들에게 있어서 이 알이란 고개가 이렇게 높아가지고 이 암세포가 정상세포로 돌아가기 힘든 이유는 뭐예요? 알이란 고개가 높은 이유는 뭐예요? 이 다섯 가지 물질이 생산이 안 돼서 그래요. 다섯 가지 물질이 생산이 안 되는 이유는 뭐예요? 유전자가 꺼져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물질들을 각각 예를 생산해내는 유전자가 작동을 안 하고 있다. 왜 유전자가 꺼져 있어? 왜 꺼져 있어? 자연치유력.
즉 생기를 받지 않아서 그렇다. 생기를 받지 않는다는 말은 기가 맨날 뭐요? 기가 막힌다 이 말이야. 맨날 이놈 괘씸한 새끼 내가 두고 봐라 너 어? 너 살아남지 못할 거야. 내가 꼭 복수하고 말 거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내 유전자 팍 꺼져버린다 이 말이야. 자, 그래서 이 아리랑 고개가 이렇게 높아진 이유는 얘들이 생산이 안 돼서 그렇고, 얘들이 생산이 안 되는 이유는 얘들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꺼져서 그렇고, 유전자가 꺼진 이유는 결국은 뭐예요? 생각이야. 그러면 여러분, 제약회사에서 이거를 사람이 제약회사에서 이런 물질을 만들면 꼭 같이 만들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 몸 안에서 세포에서 유전자가 이거를 생산할 때하고 달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여성 호르몬, 예를 들어서 여성 호르몬도 종류가 많아요. 자, 예를 들어서 에스트로겐이라는 여성 호르몬이 있다. 자, 그러면 갱년기 장애다. 갱년기 장애. 갱년기 장애라는 건 뭐예요? 나이가 50 정도 되면 갱년기가 와요. 갱년기란 건 어떤 상태를 갱년기라 그래요? 여성 호르몬 생산이 중단돼 버린다. 아시겠죠? 여성 호르몬 생산이 안 나와. 자, 그러면 여러 가지 나쁜 증세들이 생깁니다. 여성 호르몬이라는 것은 모든 여성의 몸에서 정상적으로 생산되는 호르몬이에요. 그리고 여성 건강에 있어서 여성 호르몬은 지극히 중요한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성 호르몬이 부족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 갱년기 현상이 일어난다니까.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전부 나빠요. 그래서 갱년기 증세가 오면 자꾸 건망증이 생겨 있어버리고, 그 다음에 뭐 행복해요, 우울해요? 우울하고, 우울할 일도 없는데 우울하고, 그러면서 치매가 걸리는 속도도 빨라지고, 골다공증에 그러니까 여성 호르몬이 여성 건강에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그래서 여성 호르몬이 적당히 잘 생산되어 줘야만 여성의 모든 방면에서, 건강 방면에서 다 활발하게 잘 돌아가요. 그러다가 여성 호르몬이 뚝 떨어졌다. 그러니까 막 갱년기 장애가 오면 그때부터 막 골다공증도 막 빨리빨리 진행되고, 치매도 빨리빨리 걸리게 되고. 그리고 그래서 이제 너무너무 힘들어서 병원에 가면 갱년기 장애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치료를 어떻게 해야 돼? 여성 호르몬제를 이제 처방을 받아야 돼. 그런데 그 여성 호르몬은 처방을 받으면 부작용이 있어요, 없어요? 내 몸에서 내가 생산, 내 유전자를 통해서 생산해내는 거하고 다르다, 이 말이에요. 내 몸에서 생산하는 것들은 부작용이 없어. 이거를 알아야 돼. 그래서 제약회사를 바라보고 있다. 어떤 약이 나올 거다. 똑같은 게 나올 수가 없어. 왜? 이게 다 뭐니까? 유사 제품이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것은 뭐예요? 내 유전자가 생기,
자연 치유력을 받아서 진, 선, 미, 사랑 속에 있는 그 에너지, 그 생기를 받아서 꺼졌던 유전자가 어떻게 다시 켜지는 뉴 스타트의 길이 최선의 길이야. 아시겠죠? 네. 그렇게 되면 부작용도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뉴 스타트라는 것은 어떤 비결이 아닙니다. 이건 너무나 상식적인 삶의 원리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비결입니까? 그렇죠. 다들 이렇게 살아야지. 예. 자, 그래서 여러분. 근데 이제 갱년기 장애 얘기가 나왔으니까 우리가 갱년기 장애를 생각을 해보면 우리 어머니 시대, 예. 우리 어머니가 살아 계셨다면 지금 104세. 우리 어머니 92에 돌아가셨는데 우리 어머니 세대는요 대한민국 여성이라면 99%가 다 갱년기로 고생을 했어. 그때는 갱년기 오는 나이도 빨랐습니다. 39, 40, 예, 41. 여기 지금은 뭐예요? 10년이 물러갔죠.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 더 젊어지고 노화 속도도 떨어지고 훨씬 그때는 너무너무 참 살기 힘들었을 때. 자, 근데 요즘은 갱년기 장애로 고생하는 여성들이 폐경은 왔지만은 갱년기 증세가 나타나서 고생하는 여성들이 그 당시 99%였는데 지금은 대충 분위기를 보니까, 이제는 한 60% 정도 될까 말까 하는 것 같아요. 이제는 폐경이 와도 갱년기 증세가 없는 여성들이 쑥 늘어났어요. 왜 그럴까요? 옛날에 우리 어머니 시대는 폐경이 되면 그 폐경을 어떻게 생각했게? 폐경이 되면 여자들이 울었습니다. 왜? 폐경이 되니까 이제는 아기도 낳을 수 없는 쓸모없는 여자가 됐다 이거야. 그러니까 여자가 쓸모있는 이유는 아기를 낳을 수 있을 때만 쓸모있고 그 외에는 쓸모없다는 사상이 이 사회를 오랫동안 지배해왔다. 그래서 폐경이 이제 생리가 끝나면 친구한테 전화해가지고 예, 나 끝났어. 그러면 친구도 뭐라 그래? 나도 네한테 말은 안 하고 있었지만 나도 끝났어. 그 둘이서 전화통을 붙들고 울고 그런 시대였다 이 말이에요. 왜? 생리가 끝나면 여자로서 끝났다. 이렇게 이런 고정관념에 지배당하고 있었어요. 그럼 요즘은 그런 고정관념에 지배당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이제는 뭐 국회의원, 장관도 뭐 그렇죠. 와, 제가 그 교장 선생님의 모임이 있더라고요. 가보니까 막 교장 선생님의 막 뭐 한 60% 되겠더라고. 다 여자야. 그리고 우리가 학교 다닐 때는요. 선생님 그러면 다 누구요? 다 남자야. 여선생은 뭐
선생님이 한 50명, 60명에서 그 중에 한두 명밖에 없었어요. 이제는 학교 가보니까 뭐예요. 강의 요청을 받았어. 제가 이제 학교를 가보면. 전부 여선생이야. 와, 변호사. 이제는 뭐, 뭐, 법대 가보면 학생들의 뭐 법과 대학생들의 반 이상이 여자래. 그러니까 이제는 여자 여성의 이 사회에서 여성의 가치가 달라졌어요, 안 달라졌어? 어, 생리 끝난 하고 상관없다. 그래서 여러분 생리가 끝나도 폐경이 돼도 갱년기 장애를 그런 증세를 느끼지 못하는 여성과 생리가 끝나면 그런 갱년기 장애 증세로 고생한 여성의 차이는 뭘까요? 차이는 의학적인 차이는 이거예요. 증세가 없는 뭐 폐경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멀쩡하게 아무 증세가 없어.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여성 호르몬이 아직도 뭐예요? 생산되는 사람이에요. 즉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성 호르몬을 생산하는 난소 안에 있는 세포 속에 있는 유전자가 아직도 생기를 받아서 활동해야 하기 때문에 여성 호르몬이 지속적으로 생산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갱년기 장애가 어쩌 폐경이 됐다. 증세가 심하다. 이런 사람들은 여성 호르몬이 더 이상 생산되지 않는 사람이야. 그 사람은, 그 여자는 여성 호르몬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완전히 뭐예요? 꺼졌다. 왜? 기가 막혀서. 그럼 무엇의 차이예요? 여러분, 증세가 없이 계속 잘 살아나가는 사람들은 생리가 끝나죠? 그러면 그걸 뭐라고 생각해요? 아이고, 시원하다. 매달, 귀찮던 것이 다 뭐예요? 끝났어! 아이고, 좋다.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자. 활동하자. 그렇게 폐경 그 자체를 긍정적으로 보면 여성 호르몬 유전자가 안 꺼진다니까. 그래서 여성 호르몬이 지속적으로 생산된다니까요. 다 마음먹기야. 근데, 아이고, 내 인생이 이제 이래서 점으로 가는구나. 이렇게 되면 부정적으로 배경이라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면 여성 호르몬 유전자도 꺼져버려요. 그러면서 노화가 빨리 와요. 그래서 여러분, 유방암에 걸렸을 때 병원에서 그 유방암 수술 같은 거 하고 나서 이제 약을 줍니다. 여성 호르몬 차단제라는 약을 줘요. 그거 저는 전혀 공감을 못 해요. 왜? 이제 유방암 세포 중 세포들이 두 종류가 있는데 어떤 환자들은 여성 호르몬의 암세포가 자극을 받아서 여성 호르몬이 더, 암세포가 더 활발해지는 환자가 있고, 어떤 환자들은 여성 호르몬을 감지하는 수용체가 없어요. 그래서 여성 호르몬이 몸에서 계속 생산되더라도 여성 호르몬과는 상관없는 암을 가진 유방암 환자가 있어. 그래서 그 두 종류의 유방암 환자들 중에 여성 호르몬에 예민한 암세포를 가진 환자들에게 의사들이 여성 호르몬 차단제를 줍니다.
그래서 자, 내가 아직도 폐경은 안 됐다. 내가 나이 42살인데 유방암에 걸렸다. 아직도 생리는 계속하고 있다. 그 이유는 여성 호르몬을 난소해서 아직도 정상적으로 생산하고 있다. 그럼 병원에서 뭐라 그러냐면 이 여성 호르몬을 차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성 호르몬 차단제를 시작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져? 갱년기 증세가 생겨. 여성 호르몬 차단해버리니까. 그러면 그런 현상 때문에 여성들의 그 유방암 환자가 유방암 때문에도 그런 문제가 있는데 여성 호르몬을 차단해서 생기는 문제가 더 심각해. 그 저는 이게 우리 의학계가 이제 암 환자다. 그럼 암만 공격하면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말이야. 그 이제 뉴스타트의 사고 방식은 뭐냐면 암을 공격할 필요가 없다. 내 몸만 어떻게 더 건강하게 만들면은 암은 어떻게 건강해지면 어떻게 돼요? 암은 더 약해져. 그리고 순해져. 그리고 이제 내 몸이 더 건강해지면 암세포를 죽이는 내 T세포가 더 활발해져서 암세포를 내 몸 안에서 스스로 공격할 수 있다. 이런 사고방식이 완전히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선택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유방암 환자로서 지금 여성 호르몬 차단제 처방을 받았다면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여성 호르몬이 생산될 만큼 생산되어야만 내 면역력도 어떻게 강하고 네, 여러 가지 여성 호르몬이 나에게 건강 면에서 주는 유익이 너무너무 큰 거야. 그것을, 그러니까 그거는 생각을 하지 않고, 여성 호르몬이 있으면 안 됩니다. 차단해야 됩니다. 이건 완전히 공포 분위기야. 아시겠죠? 긍정적인 쪽을 보질 않아. 여성 호르몬에. 여성 호르몬의 그 부정적인 면만 보고. 그래서, 박사님, 타목시펜이 여성 호르몬 차단제 이름이 거고, 또 몇 가지가 있어요. 박사님, 부작용 때문에 죽겠습니다. 잠도 못 자고요. 예, 네. 갱년기 장애하면 또 불면증이 생겨. 잠잔다는 게 암 환자에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뉴스타트 8가지 보면 휴식 나오잖아. 그게 휴식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양질의 수면이라 이 말이야. 밤에 푹 잘 때, 그때 많은 것이 회복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뉴스타트를 하는 한, 내가 유방암 환자가 된다. 나는 뭐 아무렇게나 살래.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나 운동 싫어하는데 운동도 안 하고, 그래서 난 뉴 스타트 안 하겠다. 그러면, 할 수 없이 여성 호르몬 차단제라도 어떻게 써가지고, 암이 활발하게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저는 동의할 수가 없어. 그래서 저는 미국서 의사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미국서는 의사들마다 여성 호르몬 차단제에 대한 의견이 다 달라요. 저 같은 생각을 하는 의사들 미국엔 많아. 근데 한국에 지금 유방암 환자들을 다 만나보면 일률적으로 여성 호르몬 차단제를 다 그냥 100% 사용하더라. 그러나, 뉴스타트에서는
이제 그래서 이거 별로입니다. 저는 반대예요. 그래서 그 이제 뉴스타트를 잘하면 모든 이런 유전자들도 어떻게 잘 이제 이런 유전자 이런 물질을 생산한 유전자들도 잘 켜졌어. 그래서 아리랑 고개를 이렇게 탁 낮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내 유전자를 켜서 정말 내 몸이 더 건강해지고 그러면 내가 건강해질 때는 암은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내 면역력이 더 올라가면 암은 반비례로 어떻게 더 내려옵니다. 만약 여러분의 면역력이 이렇게 밑바닥일 때는 암은 아주 활발하고 악해요. 그런데 면역력이 점점 뉴스타트로 올라오면 암은 점점 내려옵니다. 그래가지고 이 암과 면역력의 균형이 딱 잡히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암세포들은 활동정지입니다. 그래서 활동정지가 되면 그런 상태를 우리 암과학자들은 암동면상태라고 부릅니다. 암동면상태만 되어도 10년도, 20년도 동면 상태를 유지하고 살아있을 수 있어요. 네. 그때는 동면 상태는 암은 찍어보면 아직도 암 사기야, 말기야. 그런데 1년 후, 2년 후 또 찍으면 변화가 없어. 네. 전이도 안 하고, 네. 활동도 안 하고. 그래서 그대로 살아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동면 상태를 벗어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면역력이 더 강해지면 암은 더 약해져. 이제 이렇게 될 때 또 이제 뉴스타트를 잘해서 면역력이 더 강해지면 암은 더 약해져. 그럴 때 이 면역세포들이 이 약해진 암세포들을 공격해서 다 죽여버린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그와 동시에, 암 복귀 현상도 더 빨리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리를 알아야지. 예.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뭐, 항암 치료합시다, 뭐. 여성 호르몬 차단해야 됩니다. 시킨다. 그러면 막 부작용이 생겨가지고, 막, 예? 갱년기 장애가 오고, 뭐. 그와 동시에, 예? 치매 속도도 빨라지고, 골다공증 악화되고, 막. 그러면 암이 남으면 뭐합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여성 호르몬 차단제를 5년씩이나 하라고 합니다, 5년. 그렇죠? 와, 왜 5년인 줄 아세요, 여러분? 5년 동안 암이 재발하지 않으면 그거는 뭐예요? 다 나은 거라는 아주 이상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암이 다 나은 상태는 어떤 상태예요? 그게 5년 안 걸려도 됩니다. 단 6개월 내지 한 1년 만에 뭐만 강화되면? 면역력만 강화되면 그게 완치 상태예요. 네. 5년, 그래서 1년 만에 완치가 됐다. 면역력이 강해졌다. 근데 이제 2년째도 잘 나가고 있다. 긍정적으로 뉴스타트 잘 하고 있다. 3년 잘 하고 있다. 재발 안 되죠, 그러면. 4년 아직도 잘 하고 있다. 5년 아직도 잘 하고 있다. 그런데 병원에서 하는 생각,
5년 재발 안 되면 뭐예요? 단한 거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삼겹살 시작. 응. 이제 운동 안 해도 돼. 그 뉴스타트 같은 거 안 해도 돼. 이제 내 마음대로 다시 살 수 있어. 천만의 말씀. 그렇게 하면 뭐예요? 5년 지나도 어떻게? 옛날 내가 암 걸린 그런 나쁜 생활 습관으로 돌아가면 암 걸리죠, 또. 5년 지났다고 더 이상 안 걸린다.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래서 그 5년이라는 말은 5년 생존율이라는 겁니다. 암 치료에 있어서는 암 치유율이라는 통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암 치료로는 치유는 바라볼 수 없기 때문이야. 치유라는 것은 오직 뭐가 강화되었을 때, 면역력이 강화되었을 때만 치유가 있는 거지. 항암 치료 그 자체로는. 그래서 항암 치료를 받고도 내가 항암 치료를 받아보니 이거 못할 짓이 되더라. 그러니까 내가 다시는 항암 치료 같은 거 뭐예요? 안 받도록 내가 앞으로는 지금부터는 뭐예요? 내가 건강한 생활 습관을 시작하고 유지하겠다. 그런 사람들이 치유가 돼. 아시겠죠? 그거는 항암 치료 때문에 치유가 된게 아니라, 뭐 때문에 치유된 거예요? 나 다시는 항암 치료 같은 거 안 받을 거야. 그러려면 내가 건강을 유지해야 돼.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건강한 생활로 돌아가는 거. 그래서 건강한 식생활은 어떤 식생활일까? 아, 운동이 정말 좋구나. 이래서 자기도 모르게 뉴 스타트라는 말을 모름에도 불구하고 좀 정신이 든 사람은 자연히 뭐를 하게 돼 있어요? 뉴 스타트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쉽게 뭐든지 뭐 이 무슨 기적적인 치료가 되는 무슨 비결 이런 거 찾는 사람은 결국 실패해요. 원칙이 뭐냐?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암이 걸렸냐?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런 항암제가 나올 수 있다고 제가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항암제가 나오면 온 세상에 또다시 열광할 거예요. 이야! 아리랑 고개가 낮아져서 암세포가 정상세포로 돌아가게 하는 약이 나왔다! 난리가 날 거예요. 그러나 이 약이 나왔기 때문에 내 생각도 바뀌지 않고 내 생활 습관도 바뀌지 않고 그러면 이거 아무리 써봐야 내가, 나는 내 생각하는 버릇, 부정적인 습관, 예, 스트레스 때문에 이거 생산하는 유전자가 자꾸 꺼지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주사 평생 맞아야 돼. 평생 맞으면 이거 제약회사에서 만들어낸 이 유사 약물들은 다 시일이 경과하고 나면 뭐가 생기겠어요? 부작용 또는 내성이 생겨요. 기대하시라가 아니라 뭐예요? 기대하지 마시라. 마시고, 꾀를 부리지 말고, 뭐를 하시라? 진실을 추구하시라. 뉴 스타트를 하시라. 여러분, 그래서 뉴 스타트로 승리를 하면 내 마음도 행복해지고 유전자도 행복해지고 그래서 유전자는 본래대로 돌아가서 이 고개를 아리랑 고개를 낮추는 물질을 생산을 해서 여러분의 암을 다시 정상세포로 돌아가도록 하는 놀라운 자연 치유력의 그 놀라운
효과를 여러분이 보시고 승리하실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